토요일 오후 9시 36분입니다. 밤 9시 36분인데요. 그 요번에 그 얘기할 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시콜콜 어 알려 드리려고 또 이제 녹화를 합니다. 어, 무슨 얘기고 인 하니 어 얼마 전까지도 내가 이핀 마이크 이제 이핀 마이크를 사용했잖아요. 핀 마이크를 여기다 달고 이제 녹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 핀 마이크를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 양쪽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핀 마이크 사용하는 걸 좀, 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핀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녹음기를 들고, 어, 녹음기를 한쪽 손에 들고 이제 녹화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핀 마이크를 여기다 옷깃에 달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지금 내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죠? 이게 도포입니다. 도포. 여러분들 이 팔깃을 한번 보십시오. 팔깃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도포거든요. 그래서 이 도포를 입고. 이 도포 옷자락에다 이핀 마이크를 꽂고 하니까 핀 마이크 선이 길게 늘어져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핀 마이크를 여기다 이제 부착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양쪽 손을 질서 처를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녹화를 하니까 이핀 마이크 선이 이 옷깃에 자꾸 스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핀 마이크 선이 자꾸 옷깃에 스치니까 그게 잡음이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원이 통하는 전원이 통하는 핀 마이크 선이 이렇게 옷깃에 축늘어지면서 이제 이 도포자락 도포자락에 자꾸 스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말 하니까 이제 양쪽에 제스처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도포자락에 자꾸 스치는 거예요. 핀 마이크 선이. 그러니까 이게 그 그게 스치는 게 잡음 잡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 녹화해서 올린 거핀 마이크를 여기다 달고 녹화해서 올린 그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옷깃이 옷깃에 핀 마이크 선이 스쳐서 생기는 잡음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번에는 그핀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고 이 녹음기를 들고선 녹화를 한 겁니다. 이 녹음기를 들고서 이렇게 그 녹화를 하면 잡음이 잡음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핀 마이크를 핀 마이크도 이 그냥 도포 자락이나 이런 도포라든가 뭐 두루마기 이런 걸 입지 않고 그냥 간단히 티셔츠 티셔츠나 입고 티셔츠에다가 이이핀 마이크를 꽂으면 잡음이 안 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면으로 된면 재질로 된, 된 티셔츠, 티셔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어 폴리에스터로 폴리에스테르 뭐, 나이론, 이런 계통의그 티셔츠를 입고 그 티셔츠에다가 이제 핀 마이크를 꽂고 얘기를 하면 잡음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그면 소재, 면 소재로 된 티셔츠나 이렇게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된 티셔츠는 이핀 마이크 선이 이렇게 그 옷깃에 스쳐도 잡음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재질이 이게 재질이, 저, 지금 이게, 이, 도포. 도포 이 재질이 좀 특이한 재질이거든요. 이 옷감이. 근데 이 옷감에 핀 마이크 선이 스쳐서 잡음이 그렇게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그핀 마이크, 핀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녹음기를 들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녹음기에 또 연결하는 이런 그긴 어, 어, 마이크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건뭐비싸지도않아요한그뭐한 사오만 그뭐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이이 이 마이크 지지대를 딱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려 어, 드릴 그런 욕구가 충만하고 그래서 어, 될수 있는 한 잡음이 안 나게. 이렇게 앞으로는 그 녹음기를 손에 들고서, 어, 녹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지만, 여러분들, 내가 여태까지 그핀 마이크를 차고, 그녹화해서 올린 영상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면 그 옷깃이, 옷깃에 이 마이크 선이 부딪히는, 뭐, 푹푹 소리가 납니다. 푸록푸록푸록 이런 그 잡음이 나요. 그자 저, 저, 신경 쓰고 좀, 어, 잘 들어보십시오. 어, 그, 그런 잡음이 분명히 납니다. 푸록푸록푸록 이런 잡음이 나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 손에 들고 이렇게 그, 녹음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